하늘빛 자체는 맑은데 안개가 끼면서 시정 상황이 답답합니다. 현재 대기 중 습도가 높은데다 밤사이 기온까지 떨어져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 운전대 잡으신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넓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의상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차갑기만 한데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벌의 겉옷을 챙기셔야겠고요. 금요일 비가 지나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겠고 기온은 20도 밑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량 많은 가운데 하늘빛은 5호로 갈수록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12도, 내륙의 경우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거제와 김해 21도, 미량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면 진주 7도, 거창과 함양 6도로 출발합니다. 조금은 공기가 차갑게도 시작을 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 21도, 진주 20도, 산청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미터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